네, 김경엽 위원입니다.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후해가지고 한미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 문제를 논의를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 이미 논의는 끝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외교 당국으로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에 도청 자료에는 이미 논의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건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자료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희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무기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안 하는 거 확실하죠? 예, 살상 무기, 직접적인 군사 지원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NBC하고 미국 방송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앵커가 친구끼리 염탐을 해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자 윤 대통령의 답변이 동맹국끼리 염탐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좀 곤란하지만은 동맹 국제 관계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기사로 봤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제가 뭐라고 토를 달긴 그렇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뭐 이 얘기는 동맹국끼리 도청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도청을 해도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뭐 몇 년 전에도 미국과 독일 간에 서로 도청을 해서 한번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 국가 간에 도청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주권 국가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고 조사 저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그런데 하도 한국이 한국 정부가 얘기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친구끼리 염탐해도 되느냐 도청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도청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대답이 이게 뭡니까? 동맹국끼리 염탐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말씀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게 투자를 유치한 게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투자를 유치한 게 천억 불, 약 133조 원을 투자를 유치했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국 투자에 59억 불을 투자했다. 이게 58조 원을 투자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아주 자화자찬 최대의 또 방미 성과의 하나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133조 원을 퍼주고 8조 원을 벌어왔으면은 한 125조 원이 적자 아닙니까? 그 저쪽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133조 원은 그 미측에서 내놓는 팩트 시트에 그 나온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부터 2021년 1월부터의 그 투자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만의 그 대미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133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성과로 8조 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영업사원이 133조 원을 퍼주고 8조 원을 벌어왔으면은 그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이 버티겠습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투자는 그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그러니까 133조 원 퍼주고 8조 원을 그 벌어오는 게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33조가 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된 건 아니고 그 전까지도 있고요. 치더라도, 그리고 지금 치더라도, 우리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 투자는 원래 우리의 대미 투자가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동안의 트렌드가.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온세미컨덕터 투자한 부분 있잖아요. 네. 제 1년 전에 제 의정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온세미컨덕터 10년간 3조 원 투자하겠다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세미컨덕터가 부천 공장에 투자를 하는데요. 부천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지자체하고 산자부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까지 다 도움을 다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투자를 받아놨던 사항을 지금 이번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관계 과정 중에 이걸 투자를 받았다고 이렇게 성과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잘못한 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하더니 성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투자를 받아놓은 것까지 여기에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자랑을 하고 그것도 겨우 해가지고 8조 원. 그 말씀하신 문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심하잖아요. 네.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됩니까? 근데 의원님 그 59억 불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미국에서 투자 유치하는 규모와 거의 맞먹습니다. 에휴 참. 그리고 워싱턴 선언 핵 확장 억제를 강화시켰다 그러는데 어떻게 강화된 거예요? 이전 거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그 전에는 핵 억제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주로 핵 전략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은 새로 신설된 기관을 통해서 핵 운영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핵과 전략을 공동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단계로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한국의 병력들을 그 교육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까지 시키기 때문에 전략, 전술, 교리 훈련과 연습까지 하나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핵에 관한 전략 기획을 수립한다고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토의한다, 디스커스, 토의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확장 억제 협의체 EDSCG 이게 기존에 있던 협의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핵 협의 그룹 NGC라고 합니다. 예, NCG입니다. 예, NGC라고 핵 협의 그룹.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NCG는 핵에 특화돼서 협의하는 기관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원래 있던 그 EDSCG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것은 핵 확장 억제 협의체는 EDSCG는 차관급의 협의죠. 네. 이번에 NCG는 핵협의 그룹은 차관보급의 협의죠. 네. 낮아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제가 보기엔 어떻게 확장 억제 전력이 뭐 가지고 어떻게 강화됐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질 않아요. 의원님, 없어요. 낮아졌다고 보려면 EDSCG가 없어져야 되는데 EDSCG는 차관급으로서 하나의 암브렐라 기구로서 전체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 핵에 관한 신기한 거는 NCG가 차관보급으로 특화돼서 하는 겁니다. 가장 신기한 세 번째 문단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NPT 준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고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NPT 준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과거에 이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공표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형식으로 워싱턴 선언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거기서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저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지 마무리,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